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선생님과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 무슨 국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국어 정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때 이제 고등국어가 어렵다는데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고등국어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최소한으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 넣어서 공부 계획을 짜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중학교 문법 총정리.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라고 하면 고1 내신을 더 먼저,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걱정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어떤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문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위권 변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점점 문법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프린트 같은 걸로 제공을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중학교 문법 총정리로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문법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문법과 다르지 않거든요. 예문만 좀더 어려워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문법 총정리를 이 여름방학 시기에 해 놓으시면 나중에 겨울 때 돼서 예비고일 본격적인 그 수능 국어 공부를 하실 때 그때 문학과 비문학이 또 되게 어렵거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법은 아무래도 지식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반복할 때 이미 정리해 놓은 친구들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 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문법 총정리를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또 하나. 자, 이게 이제 수능 국어를 위한 어떤 우리 친구들의 공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의고사 친해지기인데요. 당장 모의고사를 풀어서 막 1등급을 받고 그런 목표를, 거창한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의고사를 제대로 안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뭔지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면서 감을 좀 잡아주시고 좀 친해져야 돼. 그 이후에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세밀한 작업과 공부를 또 진행을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모의고사 감잡기.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다. 요렇게 목표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주일에 한번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모의고사를 풀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재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시간 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은 시간 안 재셔도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시간을 재고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모의고사 시간은 1시간 20분이에요. 그런데 OMR 카드 마킹할 시간이 5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5분 빼고 1시간 15분을 잡고 푸시는 게 그게 정확한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15분을 재고 모의고사를 편한 날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모의고사 풀라고 하면 진짜로 그냥 풀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채점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그냥 풀기만 하면 안 되고 시간 재고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틀렸는지 채점은 해야지. 채점하고 해설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내가 이건 맞았는데 이건 왜 틀렸고 이렇게 오답 분석을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서 거기까지가 한 세트. 거기까지가 모의고사 친해지기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냐? 모의 막 수능을 푸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면 아직 뭐 고등학교 1학년 것도 제대로 안 풀어봤는데 수능을 푸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최근 5개년 3월 모의고사, 3월 학평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푸실 때 주의사항, 18년도 고1 3월 학평을 먼저 푸세요.
18년, 19년, 그다음 20년, 21년, 22년. 이 순서대로 옛날 것부터 최근 순서대로 풀어주시고요. 심지어 올해 시행된 고1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런 모의고사야. 그런데 갑자기 그것부터 풀면 풀려요? 잘 안 풀리죠? 그러면 국어 모의고사 친해지기는커녕 풀기 싫어져요. 그냥 국어가 싫어집니다. 자, 그래서 18년도부터 거꾸로 최근 순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만약에 좀 풀다가 본인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네. 그래서 가장 최근 고1 3월 학평을 풀었는데도 막 한두 개밖에 안 틀려, 너무 잘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 높이셔도 돼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먼저 풀어봐. 이거 먼저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난이도 조정으로 그 다음 학년 걸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 문법을 대비해서 중학교 문법 총정리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친해지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모의고사 푼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 여름에 우리 예비고일로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시간이 만약에 내가 남으면 독서도 좀 추가하세요. 책을, 고등학교 올라오면 책 읽을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해서 지금 이 시기에 독서를 한 두세 권 정도 하는 걸 선생님은 정말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것까지 의무적으로 공부 계획에 넣으실 필요는 없는데, 얘네들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추가해서 하시는 것도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 바탕으로 공부 계획 잘 세우시고,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화이팅이에요.